박사 석사를 하셨고 독일 보험대학교의 전파천문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막스 플랑크 전파천문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고 2004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사업에 참여하면서 귀국하셔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얼마 전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한 초대형 블랙홀 Z연구 한국 책임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배보럭 박사님께서 리플렛을 보내주신 걸 보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제 연구나 이런 쪽에서 물론 생활이나 제 인생에서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연구와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블랙홀이 우주의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게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대답할 길을 찾거나 어떻게 해서 그 질문에 다가갈 수 있는지 사실 실마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는 한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다가 제가 학위 연구를 했던 초기에 선배뻘 되는 분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너는 어떤 천문학자가 되고 싶냐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왜 물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90년대 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답한 것 같진 않은데 쓸모있는 천문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천문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것하고 조금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앞으로 조금 쓸모있는 천문학자로서 경력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질문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질문들을 아니면 제가 주변에서 본 큰 이것과 관련된 여기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그런데 그 질문들이 어떻게 굉장히 일관되게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간 질문들도 일부 있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우연히 얻어서 또 우연히 그 연구 결과들이 우연히 만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블랙홀 얘기를 시작하면서 아인슈타인을 건너뛰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책들을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 중에 하나는 우주의 중력 강한 중력장에 의한 특이점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블랙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죠. 블랙홀의 정의는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렇게 중력이 강한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블랙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건 이제 회전하지 않는 슈바르츠쉴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랙홀의 크기는 질량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그 얘기는 블랙홀의 부피는 밀도는 블랙홀이 크면 클수록 밀도는 낮아져서 저희가 이번에 관측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밀도를 굳이 이 시계에 의해서 따지자면 물보다 밀도는 낮게 되죠. 질량은 더 크지만 그런 것이 됩니다. 예. 이런 블랙홀이 존재하느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존재를 할 테고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블랙홀을 처음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가 다시 또 이제 그 질문에 우연히 접근하게 된 다른 발견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70년대에 블랙홀에 대한 매우 확실한 증거로 보이는 관측이 시행이 됩니다. 요것이 그 관측 결과인데요. 시그너스 X1이라고 하는 쌍성 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우리 태양처럼 낱개로 있는 것보다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연성계를 형성을 해서 별들이 같이 생겨서 서로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성계들을 연구를 하면 우리가 별의 질량, 별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가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태양과 행성 사이에 공전 운동의 법칙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별들이 연성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별들의 질량, 별까지의 거리, 그러면 실제로 별이 가지고 있는 파워, 천문학하는 사람들은 파워를 루미노시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별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데요. X선으로 이 연성계를 관측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죠. 별의 광도가 한쪽 별을 연성계를 형성하는 두 별 중에 하나가 보이는 X선의 광도 변화가 마치 디지털 신호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별이 보통 다른 별에 의해서 가렸다 나타나면 천천히 어두워졌다가 천천히 밝아지는 패턴을 보일 텐데요. 이렇게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변화를 보였다는 얘기는 가려졌던 별이 크기가 매우 작다, 아주 컴팩트하다라는 뜻이죠.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별에서 나오는 빛이 모두 우리한테 보이고 가리기 시작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별이 앞에 가린 별의 전체가 다 가린다는 얘기니까 별이 어떤 별인지 모르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쌍성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밝기가 그러니까 파워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나니까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의 파워를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이길 수는 없는 천체이다 라고 해서 그 부피를 고려를 했을 때 당시에 이 논문과 연결된 몇 편의 논문의 결론은 블랙홀인 것을 제외할 수 없다. 블랙홀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별 질량 정도의 블랙홀을 증명한 가장 중요한 결과이고요. 이런 블랙홀이 빛을 내는 이유는 블랙홀이 주변에서 물질을 끌어당겨서 강착형 원반을 형성을 하고 그 원반에서부터 서서히 가운동량을 잃은 물질을 끌어당기는데 그 과정에서 가운동량을 잃으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빛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블랙홀이 빛을 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강차 원반이 뜨거워지고 강차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이온화되면 이것이 일종의 그 배터리처럼 되죠. 그래서 자기장이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걸리고 그 자기장이 제트 노즐 같은 역할을 해서 일부 초대 블랙홀들은 상대론적 속도의 제트를 방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형 블랙홀들은 초대형 블랙홀 혹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질량의 100만 배 이상 되는 블랙홀들을 우리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21세기에 와서는 거의 모두들 인정을 동의를 하는 바가 모든 은하의 중심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있다라는 것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들은 주로 이것과 비슷하게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 별이 도는 것을 케플러 운동으로 측정을 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천체는 우주에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 우리 인류가 그러한 방식으로 별의 운동을 가지고 초대질량 블랙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천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은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낮게 별들의 운동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이건 이제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강차 번반도 케플러 운동을 합니다. 이 강차 번반을 관측을 해서 또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얻은 것들이 증거를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는 이런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결국에 별질량 블랙홀이나 또 별질량 블랙홀 중에서도 질량이 상대적으로 컸던 블랙홀들에서부터 자라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중간질량 블랙홀들이 보여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중간질량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 블랙홀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블랙홀들은 그러니까 강차 원반을 가지고 주변에 밝은 빛을 만들어줄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은 좀 지구에서 태양계에서부터 멀리 있어서 관측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중간질량 블랙홀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의 공전 운동을 약 20년간 관측을 해서 찍어놓은 것입니다. 칠레에 있는 VLT라는 망원경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원들의 교집합이 여기 가운데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이것은 이제 광학과 적외선 관측을 해서 별들의 운동을 찍어놓은 것인데요. 이 관측을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빛을 내지 않는 어떤 무게중심이 존재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주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천체의 케플러 운동을 활용을 해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상당히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태양 질량이 약 400만 배 되는 블랙홀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SO102라는 별은 블랙홀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이름은 이게 암호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궁수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전파원이라는 뜻이고요. 사기타리우스 A이고 스타라고 저희 그러니까 프라임이라고 안 하고 스타라고 부르는데 스타라는 표시가 붙어있으면 뭐냐면
그 자리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요거하고 이번에 EHT 관측에서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을 한 M87 두 군데 이 스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천체의 경우에는 블랙홀에 매우 가까이 가서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적색 편이 현상이 작년에 관측이 됐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찾았고요. 역시 VLT 관측으로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하 중심 외에는 다른 외부 은하들은 거리가 멀어서 광학 관측으로 낮게 별들을 분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보다 파장의 길이가 훨씬 긴 5,000배 혹은 그보다 훨씬 수만 배, 수십만 배 긴 전파 대역에서는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을 동원할 수가 있어서 역설적으로 광학보다 훨씬 높은 분해 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적용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착 운반에서 물분자 메이저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분자 메이저 선을 그건 이제 분광학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메이저 선들이 적색 편이와 청색 편이를 일으키는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수년간 잘 모니터링을 해보았더니 그러한 분자선들이 이 은하에서 케플러 운동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모든 블랙홀들이 이러한 물분자 메이저를 방출하는 강착 운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천체들이 이것 외에도 있어서 이 천체 외에도 최근에는 많은 초대질량 블랙홀들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케플러 운동을 이용을 해서 측정한 블랙홀의 질량들은 상당히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홀에 대한 특히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한 증거들이 모여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다음 단계의 일은 그러면 블랙홀에 대한 우리가 영상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관측을 시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20세기의 거의 끝날 때쯤에 99년, 97년, 98년 이때부터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고 그러니까 전파 간섭계를 이용을 해서 블랙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측하는 방법은 블랙홀은 빛조차 끌어당기는 천체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고요. 블랙홀이 있다면 주변에 지나가던 빛들의 경로를 왜곡을 시켜서 약 블랙홀의 반경 슈발츠 실드 레디우스의 5배 정도 된 크기의 포톤 링 그것을 이제 이름을 블랙홀 섀도우라고 붙였는데요. 블랙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라고 해서 블랙홀 섀도우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관측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럼 블랙홀 섀도우를 관측을 해보자 라는 시도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작년까지니까 한 15, 16년 동안 관측 자체는 성공적이지가 못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관측을 시도하기 위해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겠죠. 어떤 천체를 보아야 어떤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블랙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우리한테 별 질량 블랙홀들은 우리 은하 내에 있으니까 그
단순히 거리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파색이라는 단위는 천문학자들이 잘 쓰는 단위인데요. 1파색은 3.26 광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X선을 내는 쌍성계에 있는 블랙홀이고요. 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블랙홀의 섀도우의 크기는 대략 여기서는 비례식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놨네요. 예. 블랙홀까지의 거리와 포톤 링, 아까 보여드렸던 포톤 캡처 링의 크기를 블랙홀까지의 거리로 나눈 정도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겉보기 각 크기가 될 텐데요.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이벤트 호라이즌의 크기의 5배 정도 되니까 블랙홀의 질량과 정비례한 관계였고요. 그 얘기는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포톤 캡처 링이 커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각 크기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은하에 있는 별질량 블랙홀보다는 외부 은하에 있는 초거대질량 블랙홀이 각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분해능을 가지고 블랙홀의 그림자를 보고 싶다면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천체를 보는 것보다 외부 은하에 있는 큰 블랙홀을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번 또 한 가지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천체들이 우리가 블랙홀의 그림자, 블랙홀의 영상을 얻으려고 그러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대상들을 관측을 하는 것을 이제 핵심적인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것들의 크기는 우리가 1도의 3600분의 1이 1각초인데 1각초의 약 40분의 100만 배,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전파 간섭계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분해능이 25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들이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이보다 조금 더 멀리 있거나 조금 더 가벼운 블랙홀인 경우에는 각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블랙홀이 주변에서 충분히 블랙홀 그림자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빛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블랙홀 그림자를 명확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우주에 좋은 전파 망원경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천체는 아마도 이 두 천체로 당분간은 제한이 돼서 이 두 천체에 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얘기가 다음 페이지부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요. 이러한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좋아지고 망원경의 구경이 클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전파 영역에 비해서, 전파라는 빛은 전자기파는 1mm에서 1mm보다 긴 파장들을 파장을 가지고 있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하는데요. 가시광선이 대략 500테라헤르츠 정도 되니까 100GHz보다 더 긴 주파수를 가진, 파장을 가진 전파와 비교하면 5000배 혹은 그 이상 같은 구경의 망원경을 사용을 하면 광학 망원경의 성능이 좋습니다. 분해능이 좋은데 광학 망원경과 비교해서 전파 망원경이 아주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간섭계라는 기술,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위상을 기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섭계라는 기술을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전파 대역에서 우리가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동원을 해서는 가장 높은 분해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광학 영역에 비해서 몇만 배 좋은 분해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차이가 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광학 망원경은 수학적으로 얻어지는 분해능 말고도 대기에서 일어나는 신틸레이션 효과 때문에, 아지랑이 효과 때문에 분해능이
실제로는 광학광학경이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분의 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신 광학기술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구상에 있는 10m 망원경보다 우주에 있는 2점 몇 미터짜리 허블 망원경이 얻은 영상이 더 분의 눈 선명한 영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예, 이러한 크기에서부터는 이러한 천체들이 좋겠다라고 얻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홀을 보려면 이 천체들 주변에서 블랙홀 그림자를 만들어줄 그런 전자기파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블랙홀 중에서 주변에서 전자기파가 많이 나오는 천체가 필요한 거죠. 전자기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 주변에 강차 공방이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광자들, 전자기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두 천체는 다행히도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빛들이 싱크로톤 복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파 천문학 영역에서, 전파 대역에서 관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서, 전파 천문학의 역사, 전파 관측계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파 천문학이라는 분야는 생긴 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천문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930년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학에서 기초과학 연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 분야로 간다고 생각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전파 천문학은 정반대입니다. 무선통신이 활용되고 나서 무선통신 연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전파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생깁니다. 네, 이게 전파 천문학이 생기는 그 시작인데요. 1930년대에 AT&T 벨 연구소에서 무선통신을 계속,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대역폭을 계속 높은 주파수 쪽으로 더 넓혀가고자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MHz 정도의 주파수까지 높여서 보니 그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형태의 잡음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벨 연구소에 있는 젊은 공학자였던 칼 부테잔스키라는 사람한테, 그때 20대였습니다. 그 전파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연구 주제를 줬습니다. 이분은 동부에서 온 이민자의 2세대 자식이었고, 아버님도 전기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대학인가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는 당시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분이 본인이 천문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받은 주제에 따라서 정확한 전파 잡음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처음의 생각은 자기네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다른 시설에서 오는 전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를 이렇게 놓고, 이것이 그러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밖에 지향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회전문과와 같이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니던 포드 T모델 자동차의 바퀴를 갖다가 달고 이것을 빙빙 돌려가면서 어디에서 신호가 오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잡음이 가장 강한 잡음이 오는 방향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공수자리 별자리로 알고 있는 그 방향에서 신호가 오는데 24시간 주기가 아니라 항성시 주기, 23시간 56분 주기로 신호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천체인지는 모르겠으나 태양계 바깥에서 오는 신호인 거는 이분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천체인지는 몰랐지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고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2년인가에 벨 연구소에서 그 연구는 그만큼 됐으면 됐으니까 자금이 거기서 우리 주변에서 오는 게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다른 연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잔스키 칼 잔스키가 아버님한테 불만에 찬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한다라고 쓴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천체인지는 지금 와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 40년대 30년대부터 미국에서 대중과학 강연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일만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대중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또 같이 대중 강연을 다녔던 유명한 열혈 물리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남겨놓은 메모가 있습니다. 칼 잔스키라는 젊은이가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로 한동안 20년 정도 20년 이 발견이 거의 잊혀지게 됩니다. 하나는 2차 대전 때문이고요. 레이더는 군과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전파를 활용한 연구들이 일단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분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50일 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도 저희가 이분을 전파천문학의 아버지로 알고 있고 이 잔스키라는 이름이 전파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파원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이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26승 와트 퍼 헤르츠를 1 잔스키라고 해서 천체에서 오는 전파들은 굉장히 약하니까 10^-26승 와트 퍼 헤르츠인데요. 그 단위로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견을 천문학자들은 2차 대전이나 2차 대전과도 무관하게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이 결과가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유력한 천문학 저널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이 전파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당시에 관측했던 것들을 후학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 사기타이오스 A스타라는 거 하고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 시그너스 A, 카시오페이아 A 이렇게 세 천체를 그때 이미 관측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대형 블랙홀이고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시그너스 A는 초대형 블랙홀 중에서도 강력한 Z를 뿜어내고 있는 외부 전파원인데요. 그러니까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굉장히 활발하게 빛을 내고 있는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들을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초대 질량 블랙홀 때문인 것을 이해를 하고 있죠. 카시오페이아 A는 우리 은하에 있는 초신성 폭발 잔해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블랙홀이 또 생기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천체들이 모두 블랙홀이나 아주 밀집성, 밀도가 굉장히 높은 천체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시 그 첫 성공적인 관측을 했던 날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날 하늘에 태양과 목성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고선이 전파의 세기를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보면 목성이나 태양이 전혀 관측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역에서 나오는 빛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적인 복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라는 거죠. 비열적인 복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 전파 대역의 하늘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당시에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모두 열적인 형태의 복사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반경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최초의 천문학자의 발견이 잊혀가서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전파 천문학자가 나옵니다. 그로테어 레버라는 분이 두 번째 천문학자인데 세계 최초의 아마추어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추어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천문학자들보다 우리나라에도 숫자가 훨씬 많은데 취미로 천문학을 하던 그로테 웨버라는 분이 우연히 잔스키의 발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도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10m짜리 망원경을 만드는데 현대적인 형태의 망원경의 모양을 개인의 열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우 과학적인 과정을 해서 관측을 시도를 합니다. 망원경의 경우 10m밖에 안 되니까 이 전파원이 어떤 광학천체와 서로 위치가 맞는지 그 위치를 동정해내려면 가능한 한 전파에서 높은 주파수에서 관측을 해야겠다 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요. 관측을 매우 높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전파 주파수를 활용을 해서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3GHz, 파장이 10cm인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은 전파를 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그때 이유는 관측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천체 전파원들이 열적 곡사라고 하면 분행이만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주파수를 높이면 천체들도 훨씬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측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관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시에 사용하는 이 망원경에 사용했던 증폭기, 믹서 이런 소재들이 다 천체를 관측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주파수를 계속 내리면서 관측 시도를 하다가 160MHz까지 내려서 관측에 성공을 합니다. 그 잔스키가 봤다는 그 세 천체가 관측이 되는 걸 이분이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관측한 점들을 연결을 해보니 열적인 복사 혹은 제동 복사 브랜슈트라인이라고 하는 제동 복사와 전혀 다른 형태의 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을 못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잔스키의 발견을 아까 보여드렸을 때 저쪽 끝에 태양이 있었었는데요. 20MHz보다 낮은 빛에서는 이온층이 전파를 다 반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코니나 이런 분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에서도 무선통신으로 통신이 가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주파수를 높이니까 전파가 이온층을 투과하고 통과를 합니다. 반대로 우주에서 발생한 전파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전파 잡음을 연구하던 칼 잔스키가 전파 천문학을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당시 아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1930년대 후반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레버가 이러한 천체들에서 나오는 빛들이 열적인 독사와 전혀 다른 형태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결국에 가장 유력한 전월에 논문도 냈습니다. 이분 수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성격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논문을 실패된 그것을 수필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논문도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걸 깨끗이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결과를 다루는 논문을 보냈는데 지금도 이제 가장 중요한 저널 중에 하나인 에스트로피지컬 저널에서 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 건 알겠는데 논문 형식과는 완전히 배치하지만 이것을 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편집장이 걱정이 돼서 실어주겠다라고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써준 형태대로 그대로 논문이 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시그너스 A 여기에서는 훨씬 더 밝기 때문에 우리 은하 중심은 안 나오게 되는데요. 카시오페이와 시그너스 A 두 천체가 젠스키와 웨버가 이 주파수에서 관측을 한 거고요. 관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분 두 분이 다 1930년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이러한 연구에 커다란 진전이 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거는 이제 좀 그러면 전파는 모두 이런 비열적 복사를 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주파수를 계속 높여가면 결국에는 열적인 복사가 이런 비열적인 복사보다 더 강해지는 곳이 나오죠. 이제 밀리미터 파보다 더 짧아지고 테라헤르츠 영역에 들어가면 활동성이지 않은 은하들이나 행성 이런 것들이 훨씬 밝아져서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제 망원경의 성능을 측정하고 할 때 이런 행성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낮은 주파수에서 전파 일반적이라고 전파라고 대역이라고 부르는 대역에서는 이런 전파 원들이 비열적인 복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저희 그 이번에 했던 EHT에서 전파 간섭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잘 만들어놨길래 가져왔는데요. 망원경이 멀어질수록 이게 분해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영의 실험인데요. 빛의 파동성을 확인하려고 한 실험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슬릿의 간격을 넓히고 좁히는 것에 따라서 이 회절 무늬의 패턴이 변하죠. 그 광원과 여기 생기는 회절 무늬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이의 방한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 회절 무늬가 이 프린지가 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그것을 풀이의 역변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상을 다시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거고요.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릿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전파 망원경이 이 슬릿 역할을 하면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은 다음에 이 스크린 역할은 초대형 컴퓨터가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복원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망원경이 우리가 전파 간섭계에 있는 망원경들은 지구 그 경면을 꽉 채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보가 이제 부족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빔 모양도 깨끗하지 않아서 굉장히 잡음이 많은 그래서 이게 더티 빔이라고 부르는 신호에서부터 원하는 영상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그 EHT 결과에서도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전부터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번에 그 많이들 언론에 접하신 KT 바우만이라는 친구가 이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기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파 망원경이라는 것은 망원경을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 중에서 유명한 큰 구조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것 중에서는 그 007 영화에 가끔 나왔던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RS5 망원경이라고 300m짜리 망원경이고요. 그건 이제 스페리컬, 구명 수차가 발생하는 이렇게 원을 딱 반을 잘라서 놓은 것처럼 땅에다가 설치해 놓고 경면의 일부만을 부경을 조정을 하면서 관측을 하는 망원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감도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래도 300m 이상 되는 구경을 만들긴 어렵고요. 그것과 아주 유사한 망원경을 최근에 중국에서 500m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트라고 500m짜리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여기는 그렇게 망원경 하나는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500m, 그러니까 수백 미터 이상의 크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파는 다른 방식으로 망원경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간섭계라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간섭계 기술을 이용해서 구경이 큰 망원경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구현을 한 그것으로 1974년에
마틴 라일이라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것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파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과학 천체들하고 동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려고 그 망원경을 만들던 중에 동료 연구자였던 휴이시라는 분하고 조셀린 벤이라는 분이 또 우연히 펄사라는 천체를 발견을 해서 같은 해에 노벨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 간섭계라는 것, 간섭계라는 기술이 전파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빛의 강도만을 이용하는 영의 실험에서처럼 그런 전파 간섭계는 과학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빛을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합성을 시키는 것으로 기술이 제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효과 때문인데요. 빛을 시간으로 잘게 쪼개서 정확하게 위상 정보가 보존이 되는 형태로 전파보다 짧은 파장의 빛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양자 효과 때문에 우리가 위상을 보존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전자기파는 전파예요. 1mm보다 조금 더 짧은 정도의 영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상을 기록할 수 있는 간섭계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경들을 정확한 시계만 옆에다 같이 구비를 하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성능이 좋은 기록 매체 기록을 각각 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성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프린지 무늬를 스크린에다가 컴퓨터상에서 만들고 그것을 프리에 역변환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 망원경을 배치만 하면 지구만한 망원경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법을 동원을 해서 그것을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저희가 쓰는 이름인데요. Very long baseline. 매우 망원경끼리 거리가 먼 간섭계라고 해서 VLB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측을 사용을 한 것도 VLBI 기술이고요. 이것은 지금 구현한 것은 지구만한 것이지만 높은 주파수에서 지금 이번에 사용한 것보다 좀 한 10배 정도 긴 파장에서는 위성 망원경으로도 저희가 관측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달에다가 몇 개의 망원경을 세우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잠깐 동안 전파로 보는 하늘하고 우리가 광학 가시광선으로 보는 하늘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은하 좌표계,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이 이제 위도 영도에다 배치해 놓은 광학 전천 하늘입니다. 스웨덴의 룬트 천문대에서 여기저기서 관측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물어보시고요. 대부분 이 은하면에 있는 것들은 별들이고 이 검은 부분들은 가스가 가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외부 은하 대마젤란 성분하고 소마젤란 성분이 보이고요. 일부는 고위도에서도 별이지만 일부는 또 은하 혹은 구상 성분단들이 여기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 다음에는 똑같은 위치를 똑같은 도법으로 전파 관측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렇게 특히 초점을 맞추고 보시냐면 전파에서 보이는 것의 밝은 점들과 광학에서 보이는 밝은 점들이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 특히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 이 은하면에 있는 천체들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두께가 얇고요. 은하 중심 부분은 광학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가려져 있는데 전파에서는 그 성간 소광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은하 중심 쪽에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때문에 주변에 이제 강차 공방이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것이 보이고 여기 두 개의 또 밝은 천체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시그너스 A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내는 빛이고, 이게 카시오페이아라는 그 초신성 폭발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있는 별들 밝은 점들을 보시면 위치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번 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서 전파학 천문학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천문학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관심은 이 전파원들은 도대체 우리가 기존에 알고는 어떤 천체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데 전파는 분해능이 떨어지니까 비교를 하려면 높은 분해능의 관측이 필요해서 간섭계 관측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간섭계의 성능을 높여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잔스키도 봤다고 하는 시그너스 A라는 것을 각 1각초 정도의 분해능을 가지고 관측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큽니다. 한 150킬로파스. 그러니까 우리 은하보다 한 10배 가량 큰 규모이고요. 이것들은 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론적 전자와 자기장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기화된 전자 구름들입니다. 이 초대형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은하의 모습은 전파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전파 원칙에서는 1.4GHz 약 20cm 파장으로 관측하는 것인데요. 초대형 블랙홀에서부터 Z와 같은 모양으로 양방향으로 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보이고 마치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물질이 뒤로 다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뒤쪽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는데 이 전체에서 나오는 파워가 우리 은하가 내는 전파 파워와 비교해서 이러한 종류의 은하가 적어도 1000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에 80배 정도 많은 전파 파워를 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천체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우주에 굉장히 많은데 광학에서 밝은 천체들과는 다른 종류의 천체들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1각초라는 꽤 높은 분해능으로 봐도 이 천체는 분해가 되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분해능이 높은 지구의 크기를 이용한 간섭계 관측들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과는 다른 퀘이사라는 천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측하는 겁니다. 3C273이라고 퀘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천체입니다. 이 퀘이사라는 것은 무슨 천체인지 모르겠다는 뜻의 약자인데 지금은 활동성 은하, 그러니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퀘이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전히 그 블랙홀 주변은 분해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여러 차례 관측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방출하는 Z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관측이 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는 빛과 매우 가까운 속도로 물질이 방출이 되면서 저희가 겉보기에는 마치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또 이 스펙트럼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그것이 아주 강하게 도플러 부스팅 되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체들과 이러한 천체들의 구조와 그 빛을 내는 근원이 아주 작은 각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광학 관측들 아주 작은 부피를 가지고 빛을 내지 않는 컴팩트한 천체가 있다는 것들이 결합을 해서 이 뒤에는 물질을 활발히 끌어당기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아니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빛을 내는 광원이 블랙홀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 그 광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블랙홀 섀도우를 관측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그러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초대형 블랙홀이 빛을 내는 것은 물론 전파, 지금은 전파뿐만 아니라 모든 파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은하와 비슷한 나선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개의 은하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요 중심에 있는 그 하나 그러니까 전광원 분해되지 않는 전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색이를 측정을 하면 이 은하 전체나 이 은하 전체에서 나오는 빛보다 강한 빛이 그 분해되지 않는 점 하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뿐만 아니라 다른 파장에서도 이제 이런 활동성 은하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강력한 빛과 에너지 방출의 근원은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만들어낸 강차 운반의 마찰력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천문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발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은하에 초대형 블랙홀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개별 초대형 블랙홀의 질량은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많은 질량 블랙홀들의 질량을 측정하면 그 평균값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다고 믿는다면 블랙홀의 질량과 그 은하에 있는 별들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선형적인 관계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의 이론적인 연구를 한 분의 이름을 따서 마고리안 릴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관측을 주로 하는 천문학자들은 이쪽에 이제 별의 질량은 직접 얻는 게 아니라 별들이 가진 속도 분산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의 분산 시그마를 하고 블랙홀은 블랙홀의 질량에서 따서 M 시그마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놀랍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크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 관측 결과를 가지고 블랙홀과 은하가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은하의 질량도 커지고 블랙홀이 작으면 그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모 은하의 크기도 작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 또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설명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쪽 그러니까 하단에 가면 이제 분산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적으로 그냥 수렴하는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블랙홀과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모 은하가 함께 성장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성 은하의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이 그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은하와 어떤 식으로든 매우 밀접한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생각을 크게 하는데요. 은하의 이 AGN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이 그 활발한 시기에는 강력한 아웃플로우를 분출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별이 생기거나 혹은 별이 생기지 않거나 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그림 하나가 그 적색편이 1.8 정도에서 활동성 은하액이라고 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활발한 시기와 별이 활발히 생기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과 은하가 함께 진화를 한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초대질량 블랙홀을 연구하면 은하와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 그러니까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이해에도 상당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배경 설명들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정말로 초대 중형 블랙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이러한 질문이 나왔던, 이러한 이제 중요한 결과가 나왔던 시기에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랙홀을 정말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바로 주변에 더 생기는 그 물질 방출, 제트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론적 제트가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잘 해결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유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다가 유체역학, 자기장 이것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부터, 그러니까 블랙홀 주변에서부터 이것이 은하단 넘어서까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2021세기 초반부터 우리가 동원 가능한 간섭계를 모두 동원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유력한 대상인 M87이라는 천체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라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이 관측에서 제가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키아 꼭대기에 이제 망원경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JCMT라는 전파 망원경을 이 관측에서 제가 맡아서 가서 관측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M87이 있는 당연히 관측을 하는 중이니까 M87이 하늘에 떠 있어 이것이 있는 그 하늘이 보이겠죠. 그래서 카메라 그냥 일반 카메라로 거기는 어두우니까 잘 찍혀서 관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M87이 어디 있는지를 이걸 M87이라는 은하는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쯤인지 확인을 시켜드리면 M87이라는 게 보고 천여자리 은하단의 에서 가장 무거운 은하이고 그 가장 무거운 은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무거운 블랙홀도 그 은하 거기에 있습니다. 은하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 은하들이 밀집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M87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직 릴렉스된 그러니까 이제 은하단은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중심에 가까운 부분에 이 M87이라는 은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중간은 조금 건너뛰고 결국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블랙홀 섀도우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디스크의 아래쪽이 시선 방향으로 다가오는 도플러 부스팅이 돼서 밝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정민 씨 사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한국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이러한 관측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한테서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많이 기여를 한 거라 이미 많은 분들이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되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고 10여 년간 그러니까 매번 성공적이지 않았던 관측을 하면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관측에 성공적인 관측에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다 저희가 이제 직접 관측을 한 결과입니다. 이 중심, 이 외곽에는 이렇게 상대론적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제트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걸 또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관측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제트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이 제트에 대한 중요한 논문 두 편이 저희와 같이 일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곧 발표를 하고 아마 소개가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EHT
프레스 릴리즈 할 때도 어떤 질문을 외국에서 하셨었는데 왜 링만 보이고 이 Z는 안 보이느냐. 네, 그때 저희가 이때 사용했던 간섭계의 성능이 분해 등이 높이는 것만 고려를 해가지고 공간 주파수가 큰 구조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공간 필터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거에 한 4배 정도 크기 정도까지만 반응을 하는 필터라서 이렇게 익스텐디드 스트럭처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전자기파를 저희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에서 보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망원경들을 연결하면 만들 수 있는 공간 필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관측을 다시 할 때는 한국에 있는 망원경들이 한두 대 참여를 하면 이 주파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들이 이런 관측을 했던 망원경들이 이 관측을 한 주파수에서는 잘 작동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백 킬로미터의 베이스라인을 한국과 일본에 있는 망원경들로 채운다고 하면 이 블랙홀 섀도우에서부터 나오는 Z가 어떤지도 저희가 어쩌면 날씨가 또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적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관측을 했는데도 날씨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얻은 것보다 훨씬 신호대사 우리가 좋지 않은 관측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관측 계획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전파원들이고요. 이런 전파원들은 이것은 대략 한 태양계에서부터 10억 광년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아직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서부터는 보면 우리 쪽에 훨씬 가까이 있는 선체죠. 그런데 그 크기가 약 1500만 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 이런 활동성 원핵들은 그러니까 1500만 광년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M87에 속한 은하단 전체보다 훨씬 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성은 그러니까 초대지향 블랙홀이 한번 활동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것이 이제 우주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우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잘 이해는 못하지만 블랙홀이 우주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는데요. 블랙홀 섀도우 관측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는 이제 마치 그 황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연구자들은 사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분들이 한 거고 한국 연구자들은 한국이 접근할 수 있는 망원경들을 활용을 해서 그 관측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참여해서 저는 운이 좋아서 2000년대 초반 그 연달아 실패하고 있던 관측에 참여한 기회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리고 한동안 쉬다가 다시 한국이 참여를 했더니 그 관측이 매우 운이 좋게도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미 잘 차려놓은 상에 저희가 숟가락을 얹어놓은 것이라고 해도 물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섀도우를 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블랙홀과 은하와 공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이론 연구자들이 제안을 한 바에 의하면 블랙홀이 주변에 강차 공방을 만들어서 가스나 별을 망가뜨려서 끌어당기는 식으로는 아까 M87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 질량의 10의 구승 질량 정도의 질량을 가진 그런 블랙홀들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초대형 블랙홀들이 아주 막대한 질량을 끌어당기면서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끌어당기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그렇게 우주 초기부터 쉼 없이 질량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면서 밝은 상태로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블랙홀, 초대형 블랙홀이 가진 수명의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기간 동안만 잠깐만 그런 강차 공반으로 물질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블랙홀들은 이렇게 10의 9승, 태양 질량의 10의 9승, 10의 8승만큼 그렇게 커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은하들끼리 병합을 하고 그런 중에 블랙홀들끼리 합치는 과정 예를 들면 우리가 별 질량 블랙홀들이 합쳐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게 별 질량 블랙홀 두 개가 합치면서 발생한 중력파를 라이거 워거로 관측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블랙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경험과 시설로 여기에서는 좀 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블랙홀들끼리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거에서처럼 중력파를 측정을 하는 건데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합쳐질 때는 라이거에서 관측한 것보다 훨씬 긴 파장의 중력파가 나옵니다. 수헤르츠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려고 하면 이제 우주에 건설할 레이저 인터페로메터나 혹은 펄사 타이밍 어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년 내후년에 건설에 들어와서 한 10년 정도 건설을 할 건데요. 전파 망원경의 어레이인데 이 망원경은 우주에 있는 펄사들을 관측을 합니다. 펄사들은 매우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씩 전파 시그널을 내는 천체들인데요. 중력파가 이 천체들 주변을 지나가면 펄사 시그널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이거나 리사보다도 장점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중력파의 주파수와 상당히 무관하게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중력파를 내는 그러니까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력파에도 상당히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파 천문학을 해왔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블랙홀들이 두 개가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파를 내는 것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이 서로 공전운동을 하는 그 운동을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케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VLBI 시설들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 어떤 거냐. 아까 EHT로 관측할 대상으로 사기타이어스 A스타라는 것하고 M87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잘 고려를 해서 찾은 것처럼 어디에서 이런 천체들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수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테스트 관측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블랙홀들이 병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서 우리가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방식으로 아니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지금 기존의 방법을 생각해서부터 발전시켜온 아이디어고요. 뭔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니면 우연히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EHT 발표가 있을 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요 SKA로 앞으로 이런 걸 초대 인력 블랙홀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거든 그런 회의에 가 있었는데 요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회의 중단을 하고 EHT 발표를 보자 라고 해서 회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큰 회의가 이런 어떤 신의성 있는 뉴스 때문에 중단이 되는 걸 제가 딱 두 번 겪어봤는데요. 이때가 두 번째였고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02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VLBI 학회에 들어가 있는데 2002년도면 한국이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독일이었는데 거기에 한 큰 회의장에서 이제 국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4강에서 독일하고 한국이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독일 사람들이 회의를 중단을 시키고 축구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회의가 정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가서 회의를 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컨벤션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처럼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보는데 이제 뭐 천문학자들은 많이 모여봤자 뭐 100명 정도니까요. 근데 그 굉장히 큰 회의실이었는데 나머지 전체 청중들이 독일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기가 유일하게 한국이 지기를 바라면서 봤던 경기였다. 예,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이미지는 없는데 저희가 블랙홀이 병합되는 과정을 찾는 데에서는 아마도 숟가락만 놓는 게 아니라 계획에서부터 관측의 핵심적인 역할까지 모두 함께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질량이 큰 두 물체가 공정운동하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는 관측으로는 다른 동료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운이 좋게 저희가 2년 전부터 관측을 시작한 천체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정도는 관측을 해야 그 공전운동 비슷한 모양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측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천체들은 그 목적에 적당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대상을 찾는다면 더 성공적인 관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 방에 한쪽 구석에 조그만 옷장이 있는데요. 그 옷장에 옷을 걸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과학자가 한 얘기인데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인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저한테 굉장히 큰 특히 관측 천문학을 하는 사람인 저한테는 아주 큰 울림을 주는 말이라서 매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잘 들으셨죠? 네. 박사님이 다음 일정에 계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딱 한 번만 질문을 받고 네, 부처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 밀도가 물보다 약하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게 사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블랙홀은 사실은 이제 블랙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홀의 크기라는 거를 사건 지평선까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의 블랙홀을 블랙홀의 크기라고 한다면 질량과 그 사건 지평선의 크기가 정확히 정비례를 하니까요. 부피는 3승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블랙홀의 밀도라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바쁘시다고 그러십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은하면에 돌고 있는 그 항성들의
행성들의 궤도를 보여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태양면은 태양은 거기 은하면하고 66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우리 은하도 아 우리 태양계도 그 거의 은하면에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예, 각도가 다르잖아요. 예, 각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예 일치하지는 예, 않습니다. 저 질문은 예. 제가 이런 60도인가 66도를 어긋나 있습니다. 예. 이제 은하면하고 황도면하고 예. 그 어긋나 있는 66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별 하늘 은하수를 보면은 은하수가 남북으로 걸쳐 있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아 예. 지구의 예. 지구 남동으로 보면 예. 어긋나 있잖아요. 예, 자전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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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예. 그 각도하고 은하수가 걸쳐 있는 각도하고 마찬가지가 아닌가. 제가 평소에 갖던 질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구의 자전주기 23.5도 기울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 각도를 계산하면 바로 은하수가 남북으로 걸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황도면하고 은하면하고 일치한다면은 은하수가 동서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황도면하고 예. 황도면하고 은하면이 예. 일치한다면, 예. 황도면은 그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공존하는 면이라서 예. 그것과 아마 은하면은 그 제가 각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근데 어긋나 있어요. 제가. 예, 예. 근데 제 질문은, 예. 근데 그 어긋난 각도 때문에 26도 예. 보여요? 예. 그것 때문에 은하가 하늘에서 보면은, 예. 남북이 비슷하게. 예. 예. 은하수가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예. 그 남북으로 있는 원인이 예. 바로 그 각도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황도면하고 은하면하고 일치한다면은, 예. 일치한다면은 우리가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면은, 은하수가 동서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자전축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이상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좀 예.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면 안 돼. 네, 1분 남았습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선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그 전파 망원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지금 이런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그 전파 망원경에 수집된 데이터들에 이걸 컴파일할 때 필요한 게 클럭을 싱크로나이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시계를 사용합니다. 이제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거는 GPS 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제 짧은 기간, 이제 관측 시간 정도의 정밀도에서는 뭐 만초 이 정도에서는 저희가 그 사용하는 시계 중에서 현재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게 H메이저 시계입니다. 그게 정밀도가 10^-16승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H메이저 시계들이 각 관측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프리퀀시 스탠다드를 같이 이제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슈퍼컴퓨터로 또 이제 딜레이를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찾아서 시그널이 세게 나오는 데를 맞춰서 처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달에다가 우리가 망원경을 네. 설치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싱크로나이즈가 스틸 계속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이나 아니면 위성 망원경이 장점이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제 노이즈가 딜레이 페이지 노이즈가 훨씬 적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이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언제든지 답해주실 거죠? 네, 언제든지 답해주시다면 가까운 데 계시니까 찾아가서 뵙고 토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